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요? 예, 그래도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서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까 그 제명대로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맞다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우리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죠? 교회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누구 피? 하나님의 피가 누구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 아멘이에요. 또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교회는 뭘 가르치는 곳?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 진리를 가르치는 곳. 진리를 가르치는 곳. 근데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 영광?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뭘 돌린다? 영광. 크게 하세요. 뭘 돌린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또 교회는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영혼 구원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아멘. 복음을 뭐야? 전파하는 곳. 복음 전파하는 곳. 아멘. 복음 전파. 응? 또 교회는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야. 신령한 교제. 여러분이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린 이곳에서 뭘 나눈다?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곳,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곳,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곳, 아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 아멘. 이런 교회는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뭘 받아야 된다? 칭찬. 칭찬받는 교회. 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무슨 교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떤 교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어떤 교회가? 건물이 커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첫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뭐가 넘치는 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아, 네. 벌써 교회 딱 가보면 그 교회에 벌써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벌써 힘이 있어요. 아, 네. 살아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아. 아, 네.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네. 아, 네. 뭐가 넘치는 교회? 생명력.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칭찬받는 교회는 성령이 약동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막 움직여 활동하는, 성령이 약동하는 교회. 요즘 보면은 성령이 약동하는 교회가 쌈박질이나 하고 갈등을 느끼고 막 분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또 칭찬받는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예요. 야, 그 교회 가봐라. 진짜 작은 예수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 뭘 보인다? 본이 되는. 본이.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본이 돼야 돼, 본. 본. 거기 가봐. 거기 가서 배워. 또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교회예요. 아멘.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고통 없이 모든 성도들이 약사 빠르게 싹싹싹싹 빠져가려는 게 아니라 응?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아멘. 내가 그 십자가 질게요. 아멘. 내가 감당할게요. 아멘.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아멘. 이런 교회는 부흥될까 안 될까? 부흥됩니다. 부흥되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좋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크게 시작. 좋은 교회 만듭시다. 예,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 한번 부르고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교회 만듭시다? 좋은 교회 만듭시다. 아멘. 오늘은 유병희 집사 이렇게 하면 나와서 지우는 거야. 아직 안 했어요. 할 때 무슨 교회 만듭시다?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부흥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칭찬받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 아멘. 성도라면 내가 그 교회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니면 내가 소속한 교회가 부흥되고 칭찬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부흥되는 교회를 따라다녀요. 거기 가서 다녀야 되겠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 첫째는 지역이 좋아야 돼. 지역 좋아야 된다. 좋아야 한다. 지역이 좋아, 지역이.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목사가 있고 저기도 저 산꼭대기에 갔다 그러면 성도들이 불편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주차장도 크고 땅도 넓고 다 있을 때 지역이 좋아야 돼. 두 번째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훌륭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즉 훌륭한 일꾼, 장성한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장성한 성도. 무슨 성도? 장성한 성도가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가 좋아야 돼.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 좋은 영적 지도자요. 그러면 좋은 영적 지도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이 세 가지가 딱 맞으면 그 교회는 그냥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지역이 안 좋아도 지역이 외져도 그 교회가 두 가지 훌륭한 일꾼 장성한 성도 훌륭한 좋은 영적 지도자 둘이만 딱 뭉치면 교회는 또 부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땅값이 도지는 시내는 비싸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주차난이 해결 안 되니까 그걸 팔고 외곽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와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되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역이 안 좋아도 두 가지가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려면 쉽게 하면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뭐 좀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나 넓잖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렇게 외곽으로 나오죠. 좀 그래서 지역 넓고 사람들이 다 보고 좋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좀 덜 되는 이유는 뭐가 약해서 그래? 좋은 영적 지도자 이게 좀 안 된가? 아닙니다. 암세 하는 모양이게 나한테 불만 있고요. 물론 그렇게 있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좀 안 좋은가? 아멘. 아멘. 그러면 장성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첫째, 장성한 성도는 자기를 이길 줄 알아야 돼. 뭐라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자기를 다스려라. 쉽게 말하면 어릴 때는 먹고 싶은 거 맘 놓고 먹고 뗐을 때 떼쓰고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안 되면 울잖아. 땡깡 쓰고. 근데 어른 되면 그걸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삐질 거 삐고 팍팍 삐지고 제멋대로 놀면 그게 장성한 성도예요. 그 장성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성도들을 비우장 맞추려고 영적 지도자가 애쓰다 보면 언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맨날 그 사람들 쫓아다니는 하고 맨날 그 사람들 비우장만 맞추는 하고 이제 좀 장성한 자답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착착착착 해나가면 안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장성한 성도는 신앙의 기조를 지켜야 돼. 뭘 지켜야 한다고? 신앙의 기조. 여러분은 나는 오늘 이렇게 그 좀 감기 기운이 와서 텔레비전 딱 틀었는데 해필이면 전설에 따라 삼천리요. 그런데 어떤 도령과 어떤 아가씨하고 교제를 나눠서 이 남자가 정원을 그 서로 약속하고 한양 가서 암행어사가 돼서 내려와 보니까 그 춘향이 비슷하더라고. 거기 있는 사또가 그 여자를 막 그 해다가 안 되니까 그 여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또가 이제 암행어사가 이걸 알고 그 사또에게 원수를 갚는 거야. 이 여자는 왜 죽었다고? 그렇지. 지조를 지켰다, 이 지조를. 그래서 암행어사가 그 정원한 여자의 원수를 다 갚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타나서 이제 저를 잊고 다른 여자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가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나는 오직 당신이 오매불망.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도 지조를 지키고 남자도 지조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조를 지켜야지 이게 조금만 뭐 하면 뭐 나간다 들어간다 안 댕긴다 댕긴다 불안해서 교회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간다 들어간다 안 댕긴다 안 댕긴다 어쩌면 그렇게 변질을 잘 되냐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지역이 좋고 좋은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교회는 올라왔다 안 내려왔다 올라왔다 안 내려왔다 올라왔다 안 내려왔다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훌륭한 일꾼 장성한 성도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자. 사명 감당하자. 권사는 권사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요. 권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의 예배를 지킬 줄 알고 본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목사님 목회를 도우려고 하는 거지. 길만 되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네. 그거 되겠어요? 그거 자기 사명이 아니잖아. 권사 왜 시키겠어? 집사 안수 집사나 집사는 각각 자기들의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내 사명. 그러면 행사부는 행사부, 선교부는 선교부, 전도부는 전도부, 여전도는 여전도. 그러니까 집사 직분 증거는 이렇게 예배 때도 몸이 아프고 나도 오늘 감기 들리고 기침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나왔잖아. 그 여러분처럼 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고 기침한다고 안 나오고 가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 오늘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도 그냥 눈 속을 얼음을 깨고서라도 와야 되겠다고 오는 분도 있는데 네. 자기 사명들을 각각 감당해봐. 아멘이지? 그럼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않고 맨날 원망 불평이 나고 뭐 차가 늦게 오네 오네 안 오네 뭐래 맨날이고 뭔 그렇게 불평이 많어.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교회가 그 부족한 걸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노력해서 그 부족한 걸 채워가서 성숙해 갈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아멘. 어떤 사람 어떤 교회도 첫 번부터 그렇게 주일학교가 첫 번부터 어떤 교회도 부흥됐나? 중고등부가 첫 번부터 부흥됐나? 이게 나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장성한 성도는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 뭐를 극복하라? 환경 극복하라. 극복.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감기 들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과정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공존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고 나쁜 일도 주고 이걸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으면 주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성도 마냥 고난이 위기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장성한 모습이지. 조금만 하면 뭐 가정에 문제 있다 뭐 남편이 안 나오든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교회 떠나려면 멀쩡한 남편 빙계 돼요.
남편 구원시키기 위해서 딴 교회로 갑니다. 딴 교회 가면 원년 여기 왔냐? 응? 그잖아. 다 핑계야 핑계. 예. 그잖아요. 응? 애들이 교육사 안 좋다고. 하여튼 별 핑계를 다 대.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와도 조금 왔다가 어떤 사람은 그 감기 때문에 저이지만 난 지금 두 번째예요 감기가 두 번째 와도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장성한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잖아. 아멘.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그런 성도들은 교회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거지. 마귀가 교회로 와서 자꾸 흔들어. 막 흔들어. 흔들어도 성도 견고해 있으면 마귀는 흔들다가 도망가는데. 아멘. 어떤 교회는 마귀가 흔들면 흔들수록 교회가 막 마스라장이 돼갖고 흔들흔들 흔들어. 그래갖고 교회가 막 들쑥날쑥해. 이번에 어떤 교회 저 포항에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은퇴가 가까웠는데 어떤 편에서는 목사님 은퇴를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몇은 반대해요. 목사님 그 은퇴 이렇게 잘해주는 걸. 그래서 교회가 두 표를 나누어서 흔들거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어? 교회는 마귀가 와서 흔들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떠나간다고? 아니요, 이겨내야 됩니다. 아, 이거 부산으로 갔다 와야 되겠네 교회. 아, 이거 수원 갔다 와야 되네. 아, 이거 서울 갔다 와야 되겠네. 뭘 이겨내라? 환경을 극복해라. 아멘이요. 아멘. 자, 또 장성한 성도는 무엇이든지 잘 섭취를 해야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것을 줘도 무엇이든지 소화해내라 이거예요. 어린아기는 소화 계통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그 어린애, 젖 먹는 어린애에게 떡 같은 거 딱딱한 거 주면 어떻게 될까? 최일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도 속이 안 좋을 때는 죽 먹지요? 응? 자, 청년이 뭐요? 청년은 어른들 말이잖아. 돌을 씹어 먹어도 이놈아 소화해내겠다 이러잖아. 그죠? 그 장성한 성도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해도 아멘 하고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예배 들어왔는데 채서 소화를 못한 거예요. 예배 들어서 오늘 까는구나. 빗대서 까네. 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뭐라는 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고쳐야 되는데 뭐라 한다고? 성령님이 뭐라는데? 응? 성령님이 나가라고 자꾸 역사합니다. 응? 참나 이게. 이게 교회가 붕대겠어요? 이런 일꾼 되면 2017년 복 못 받아. 응? 뭐라고? 복 못 받아. 응? 옆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응? 좋은 일꾼 되세요. 시작. 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왜 줬어? 응? 어떤 응? 좋은 일꾼 돼서 칭찬받으라고 성령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쉽게 말하면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새해 예배를 자기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린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응?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어 다행인데 수원에 있을 때는 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응? 예. 말을 하면 떠나갈 것 같아서 더러워서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무슨 일꾼이야 저거. 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속상해서 찬양이나 하나요.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라, 거기서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난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장성한 성도는 일곱 번째,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내 몸같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만식 장로님은 비가 오면 옛날에는 지붕에서 비가 막 샜대. 비만 오면 자기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먼저 비서기 때문에 달려와서 천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이 그걸 보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아 장로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월급 줘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면장님은 면장님 집 돌보면 월급 줍니까? 나는 내 집이 먼저 교회입니다. 눈이 오면 눈은 쓸었는지, 응? 기름은 잘 있는지, 아, 기름값 많이 나갔다. 전기세 많이 나갔다. 불안해도 아끼고 꺼야 되겠다. 응? 아, 수련이가 들어오면 식당에 사람이 필요하겠다. 가서 봉사라도 해줘야겠다. 응? 2월 달부터 우리 남전도에서는 내가 두 명씩 돌아가면서 늘 테니까 설거지 하세요. 여자분들 얼마나 그 많은 성도들 밥 먹여주고 해놔고 힘들겠어. 그건 교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가 요즘 설거지 안 했다가는 그거는 가한땡 아픈 남자요. 설거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사님 사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해야 돼. 지금 설거지를 않는 사람들만 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한 14. 해야 된대. 아멘. 응?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마지막으로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존경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돼.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라 이거예요. 속 썩이지 말고. 응? 뭐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다. 그 권위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수고의 인정을 할 줄 알아요, 이 말이요. 수고의 인정. 어떤 학교 교수가 신학교에서 강의 잘해서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들어가서 1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1년하고 나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새롭게 설교를 준비를 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일주일에도 네 편, 세 편. 응? 그러잖아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좀 수정하기만 하면 그냥 계속 리바이벌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설교.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앉아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준비 떠드는 사람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 수고를 인정하고 똑바로 듣고 아멘 아멘을 그래야 되는데 또 초장부터 졸어. 이게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자, 교회가 부흥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장소가 좀 해줘도 누가 있으면 된다? 장성한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난 저번에 부산에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산에 큰 교회 옆에 여기도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3,000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몇 명? 3,000명까지 올라가는데 장로님들이 9명이 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기 싫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사님만 인기가 높고 우리는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교회 전도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래갖고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목사 돼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 된 건데 내가 여기 교회에 있을 필요 없네요? 그러면 나가세요. 이런 교회 내가 부흥해 간 거예요. 이런 교회 부흥해갖고 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쫙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터져갖고 아멘. 어? 자원 와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원해서 헌금도 하고 어? 그러더라고.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좀 교회가 좀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도 장성한 성도만 많으면 거기에는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갖 주의종이 있어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도 협조자가 없고 이렇게 방관자가 되고 이런 자가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기 힘들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만든다고?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설교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예배 때만 되면 내 자리 내가 가서 채워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 받아야 내가 산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힘날까 하고 와서 제 자리 채우는 거지. 간뜻하면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대운절. 응? 난 이번에 어떤 분이 카톡을 내게 보냈어요. 근데 북한에 쉽게 말하면 그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이 갔는데 그 정치범이 있는 곳에는 용광로 막 새가 끓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허리가 다 굽었더래. 그리고 빼짝 마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뭔가 했더니 까만 옷이 뭐냐면 불꽃이 튀어갖고 살이
다 탄 거야.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그 열기 때문에 땀이니까 쪼그려진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야. 조금만 있어도. 응? 막 저 근데 이 사람들이 말 듣고 않고 맞을 때마다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는데 들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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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나오더라는 거야. 응? 대군절 그 주여가 뭐길래? 그러면서 그 간수하는 당원이 말하기를 응? 김일성 수령이 우리 아버지지. 무슨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아버지냐? 그 네 아버지 보고 이런 고통을 한번 건져내보라고 해라. 응?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응? 말 안 듣는다고 그 세물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수신이 수동을 해. 바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주여를 부르며 신앙성을 하더라 이거예요. 아, 네. 앞으로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기독교인부터 죽는다는 거 아세요?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네. 응?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응? 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너무 열정도 안 내고, 응?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응? 주의 종의 기독거리가 된다면, 그 교회가 붕대겠습니까? 응? 자, 교회가 붕대려면, 장성한 성도, 1. 자기를 다스려라. 2.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3.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라. 4. 환경을 극복하라. 5. 무엇이든지 소화해내라. 또 오늘 설교 듣고 저녁에 가서 취해갖고 내일 전하거나 옆 사람 돼서 하는 거 그만 댕겨야 되겠네. 뭘 열심히 했길래 그렇게 해. 또 뭐예요? 순종. 순종해라.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라. 아멘 하세요. 네. 이거는 약간 좀 뜰분 같이 전혀 대벌을 답을 안 내?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자, 두 손 들고 좋은 일꾼. 좋은 일꾼. 좋은 일꾼. 이사야의 입술에. 이사야의 입술에. 고린도전서 3장 8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반드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야. 고린도 3장 8절. 자,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일한 대로 뭘 받는다? 상. 일한 대로요. 일한 대로 상 받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뭘 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일한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 상을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이 일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 수고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 더불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은 뭘 준다고? 상 주시는 분이요 그러면 2017년 여러분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2016년에 그런 신앙 갖고 복 받으려고? 주님의 사랑 받으려고? 소원 성취되려고? 신앙부터 바꿔요. 병든 신앙이 있으면 빨리 건강한 신앙으로 바꾸라 이 말이요. 건강하면 앓는 소리를 많이 해. 건강한 신앙. 쉽게 말하면 병들었으면 뭘 한다고? 앓는 소리를 많이 해. 앓는 소리. 히히히 아파갖고 히히히 맨날. 응? 뭐가 그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해? 뭐 이렇게 불평이 많어? 어? 불평만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해.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어? 시작. 왜 안 해? 쳐다보고 시작.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어? 어? 이게 다 뭐야?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건강한 신앙이 돼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 장성한 성도의 신앙을 해나가면 첫째,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가는 길이 형통하게 막힘없이 불통이 아니라 뭐라고?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무슨 복을 받는다고? 형통의 복이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에도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도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뭘죠? 부요의 축복이죠. 부요. 여러분 가정마다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을 해놓고도 은혜 받는 일에 힘쓸 때. 예, 저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사업에서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원에 목회할 때 저희 그 소망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용인에다가 아디다스를 했어요. 아디다스를 했는데 아디다스 총판해갖고 주일날이면 그 용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팔려. 아디다스 용품점. 예, 스포츠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차 사고로 죽는 게 보여. 그래서 가서 김 집사, 네 남편 죽었더라. 그랬더니 깜짝 어떻게 해서 죽어. 말씀대로 살아. 너 이거 할 때 주일 성수 범하기에서 이거 한 거 아니잖아. 교회 나와.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종차려서 교회를 세 달간 빠지지 않고 댕겼어. 댕기는데 주일날은 물건을 못 파니까 손해보잖아. 남편 어느 날 교회 갔다가 가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무래도 속은 거 아니야?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댕기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분들이 주일 성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거리인데 수원에 참 그 사거리인데 이 사람이 차를 끄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바람이 이 사람이 콱 틀어서 버스에게 부딪혀서 차가 뒤집혀졌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아멘. 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니까.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열심히 일하면 후손이 잘 된다. 뭐가 잘 돼? 여러분 자녀가 잘 돼. 후손에 복이 있어요. 아멘해요. 아멘. 뭐가 있다고? 후손에 복이 있어. 후손에 복.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되어 일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아. 로마서 14장 8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뭐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되려면 그 부인들이 앞장서 일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내야 장로가 시험이 들면 그 부인이 쪼잔하게 그러지 못해요. 당신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협조자가 돼야지. 당신 그러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껌짜면 그 부인이 우리 나갑시다. 그러면 일하는 장로까지 뭐가 돼? 그래서 교회 장로 되려면 부인들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장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 네. 어?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 아멘. 네. 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칭찬받는다. 아멘이에요. 아멘. 네. 건강한 신앙이 되면 따라합시다. 교회에, 교회에 기둥이 된다. 기둥이 된다. 교회에 뭐가 된다고? 그 교회에 뭐가 된다? 기둥이 돼. 옆 사람끼리 인사하면서 동산교회 기둥이 됩시다. 동산교회 기둥이 됩시다. 기둥이 된다. 기둥이 돼야 돼.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면 하늘에 이 땅의 복, 자손의 복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뭐가 있지? 면류관이 있어요. 상급이. 하늘에 면류관. 하늘의 상이 하늘의 상.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면류관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한 번 더 찾아봐요. 큰 면류관을 쓰고. 응? 아멘? 무슨 면류관? 면류관. 2017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려고 그래요? 그 내가 그러잖아요. 신앙부터 받고 신앙의 노선부터 어? 딱 보면 내가 보면 복받을 사람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복받겠다. 아멘. 부모가 예수님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 후손이 연단 받아. 그래서 한마디로 뭘 받는다? 후손이 잘 되는 거 반대 뭐요? 환란? 그 자식이 저주받지 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를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 기업 쉽게 하면 자식의 기업 아니요? 그 기업이 망하는 거요. 응. 그러면 2017년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일꾼 될게요 안 될게요?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세 사람을 불러서 세 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요. 그러면 이 달란트가 쉽게 말하면 내가 전에 얘기했죠. 달란트가 어떻게 됐다고? 금, 세멘트, 한 포대의 금이래요. 무게. 세멘트 한 포대의 무게. 그러면 5달란트면 한 5억 정도 줬다고 생각해. 5억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해서 얼마 벌었다고? 5억을 더 벌었어. 왜 아멘 안 해? 아멘. 5억을 더 벌어서 몇 개가 됐다고? 10달란트가 됐어. 이 사람도 열심히 해서 3달란트를 남겼어. 5달란트. 그 이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 그럴 때 주님이 주인이 먼 타국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에게는 잘했다 해놓고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 뭐라고?
악하고요, 게으른 종이요, 게으른 종이요,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쓰임받는 사람이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 부르는 사람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종말 때가 가까웠고 2017년도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끝날 거요? 아니면 잘했다?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을 거예요. 이게 2017년도의 복이요. 아멘. 그래서 그동안은 여전도 회장이고 남전도 회장을 내가 지명해서 세웠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스스로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삐걱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야 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맡기는 왜 맡아? 그 구역도 강사나 구역장이 죽으면 그 구역이 죽는 거예요. 여전도에도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가 죽으면 그 여전도가 죽는 거예요. 남전도도 그렇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우리 교회 부흥에 불씨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나 씩씩하게 김동인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도 안 가져가고. 지금도 분명히 계시 받고 있을 거예요. 주여 나갈 때가 됐군요. 이런 계시 받고 있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나봐요. 나경일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는 쉽게 말하면 자기 교회는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일꾼으로 본다. 아무 데도 안 댕기고 첫 번에 전도해서 저기 와서 예수님 믿으면, 응? 예수님 믿으면 교회 생리를 모르잖아요. 이 교회가 이게, 아, 전부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똑바로 못해갖고 옮겼지만, 와갖고, 뭐가 그렇게 저쪽 교회는 목사님이 이랬는데, 여전도도 이랬는데, 이랬네, 하고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목사님이 빌려온 벽돌을 갖다가 집을 지면 빌려온 벽돌이 다시 빠져나가니까 그 집이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장로가 되려면 집사 돼서 몇 년? 7년이요. 권사가 몇 년? 4년이요. 4년. 네? 네. 꼭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신앙사를 갖고 권사 주는 건 그냥 명예를 주는 것 뿐이요. 이해가 돼요? 아멘. 집사 된 지 4년 넘지?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졌지? 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고 뭐하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직분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래 또. 응? 권사나 안수 집사 되면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멘. 응?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명예직이 아니라 명예직이. 예? 어느 큰 회사 삼성 같은 데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교회도. 예? 엄청나게.
그래서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주면 도망갈 것 같아서 더러워서 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지. 너 한번 복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응? 좋은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좋은 일꾼. 정신 차려. 그래야 뭘 받는다? 무슨 복? 형통의 복. 또? 축복의 와요, 축복이. 그 다음에, 후손의 복.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뭘 받아? 칭찬. 하나님의 교회? 기도. 하늘에?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뭘 주는 분이요? 상 주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요,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여러분이 정신만 조금만 차려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 받아갖고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난로 옆에서 난로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응? 이 추운 날씨에 불 받아서 얼마나 더우면 부채질까지 해봤어요. 이 추운 날씨에. 예, 할렐루야. 야. 두 분이 그랬네, 두 분이. 네, 참. 대단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좋은 일꾼 되게 달라고.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